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코스모화학입니다. 일단은 뭐 2차 전지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에코프로라든지, 그쵸? 아니면 그 포스코죠? 포스코, 뭐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애들 놓고 보면은, 일단은 하락하는 구간 라인에서 버텨내고 다시 21선을 돌파하고 21선에 눌림까지 와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 라인에서 버텨내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2차전지 대장주들이 뭐예요? 추세가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장들이 추세 전환이 됐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들도 따라가는 모습이 연출되긴 하겠죠. 일단은 좀 같이 버텨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코스모 신소재는 이미 여기 라인을 돌파하고 눌림까지 와 있지만은 코스모화학은 아직까지는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고체 추세 라인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졌던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하지는 못했고, 여전히 이 삼각형 패턴이라고 할까요? 요런 수렴 구간에서 요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조정을 좀 받고, 만약에 2차 전지 애들, 전반적으로 대장 애들 추세를 전환한다라고 했을 때 얘도 35,000원 정도를 터치해주는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얘도 이 검은색 선을 지지 라인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얘는 어차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적인 조정을 정말로 많이 받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뭐 4만 원도 직전 고점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기 라인에서 내가 올라갈 때 정리를 2분의 1 정도는 하고 늘리는 구간에서 또 매수를 하던지, 아니면 나는 그냥 계속 가져와도 어디까지? 이 꼭대기까지 한 6만 원 정도 라인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냥 가만히 가지고 가겠다, 적금 형식으로 해서 난 찾지 않고 그냥 놔두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뭐요 대응은 좀 여러분이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저라면은 어차피 내가 여기 라인에서 10, 뭐 100개를 매수했다 라고 하면 여기 라인에서 50개 정도는 정리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또 50개를 매수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뭐 내가 여기서 원금이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이죠. 내가 여기서 100만 원 매수했고 여기서 50만 원 정리하고 50만 원 수익금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매수하면은 물론 이제 평단은 조금 더 높아지긴 하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가져갈 것은 여기니까 계속 사고 팔고를 일정 물량만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2차 전지 애들은 대장들이 어떻게 전환을 하는지 그걸 조금 우선적으로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얘가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단 뭐 신소재보다는 조금 더 둔하긴 합니다. 그리고 얘가 개별적인 뭔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업황에 따라 움직일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이 종목의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업황의 전환, 특히 대장들의 추세 전환, 이거를 우선시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허브경제TV 매주 25%를 목표로 해서 저희 무료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정보 신청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일주일 동안 25%를 목표로 해서 같이 매매할 수 있는 뭐예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별거 없죠? 뭐 서류 작성하는 것도 없고 어디 방문하는 것도 없고 간단해요. 영상 보다가 여러분 클릭 딱두 번만 하면 이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특히 시장이 좋든 나쁘든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저희랑 같이 매매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해서 같이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좋은 가성비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해야지. 뒤로 미룰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클릭 두번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